네,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불쾌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또 후방 주의할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매니 또 네. 반갑고요. 네, 또 어제와 또 다른 종목들 또 챙겨 오셨는데 어떤 종목 우리 또 후방 주의해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조비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조비가 공시가 나왔죠. 조비의 최대 주주가 경농입니다. 이 경농이 이 조비에 대한 이러한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5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52만 주를 157억 원에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한 데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에 크게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또 하나가 지금 조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대주주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표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일단은 적자도 아니고 큰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도 아니지만 실적 양호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적절하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진현금은 없는데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위험하겠죠. 근데 반대로 둘 다 보합권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는 섹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 치료제와 그리고 농작물 관련주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럴수록 우리가 자연적으로 먹거리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대체재로 지금 인공강우라든가 뭐 인공식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상기후에 따라서 식물이라든가 농작물 관련 주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희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경기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면 이 곡물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먹거리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필수이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관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네. 네, 또 딱 당분간은 조비를 그러면 시점의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조비뿐만 아니라 뭐 경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시아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특정 사모라든가 또는 대형 투자 운용사에서 이미 CB 전환사 지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엑시트한 상황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3월 달에 단가가 굉장히 낮게 들어갔고 그 만기일 자체가 12월 부근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연말까지는 이 곡물 관련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곡물 상승 가격에 따라 가지고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의견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비 일단은 안전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MK전자 갖고 왔고요. MK전자. 네. 공교롭게도 앞서 출연하신 또 전문가께서 네. 수익률 100%를 또 만든 종목이기도 한데 네. 오늘 지금 급락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차실은 물량 당연히 100겠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이상 올라간 상승력의 힘이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일단 회사가 밝혔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네. 반대로 오늘 급락의 원인도 사실상 그 이유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네. 근데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지금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은 차실험 물량으로 우리가 네.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M&A 검토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 M&A 특히나 인수합병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는 재료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반대로 최고가 경신을 한 이후에 M&A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통상적으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 주가가 올라가면서 차시 물량 뱉을 만큼 크게 주가가 올랐는데 분명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누가 이 주식을 비싸게 사겠습니까? 좀 주가 주식을 싸게 살 가능성이 크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은 주의 안전에 관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부채 비율 대비해서 그 유보율을 굉장히 탄탄하게 회사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그리고 실적 관리 잘하고 있고 기대치 이상 반영이 아마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앞서서 지금 하반기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좀 잘 나올 것을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모두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MK전자도 지금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참고로 삼성 SDI 실리콘 음극재
예, 공급을 하는 기업으로도 모두가 알고 계시죠. 네. 뭐 비철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경기 회복이 있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 예상 부각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 반등 한번 조만간 단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MK전자가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게 모멘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자, 수급의 어떤 영향에서 이렇게 차익실현 물량이 오늘 좀 대거 나왔습니다. 자, 이 수에서 MK전자는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네.